75주년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님의 발언을 두고 좀 티각티각했는데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너무 멋있었어요. 뭐 많은 것들이 좀 와닿는 것도 있었는데 진정한 광복은 통일 한반도다. 아,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는. 그러니까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통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사실상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 광복을 맞이했지 않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너무 좀 일치해서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먼저 김원웅 광복회장님의 발언을 준비가 혹시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어떤 발언을 했길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상 청춘원에서 제공 가장 명당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죠. 그런 거는 일제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이런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 화합이 아닙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다른데도 아니고 광복이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원웅 의원이 과거에 한나라당 계열의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저열한 공격 중에 하나가 너도 우리랑 한 통속이 아니었냐라고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오늘 아침에 조중동 프레임이에요. 그 이게 프레임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얼마나 허구적인 거는 말씀드리고, 아마 길길 날뛴 이유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랑도 안 하고 이승만은이라고 호칭을 뺐고, 그 다음에 빌붙었다는 표현과 결탁했다는 표현은 저희가 거리에서 사실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과 또 일제 아베를 규탄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였는데, 이거를 현지 광복회장님이라는 분이 과거 현역 의원이었던 분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조중동과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길길이 날뛸 언변을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75주년이면 시간이 갈수록 흐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한 어조와 언사로 사실 이거를 예견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앞에 계신 자리인데. 예. 일단 광복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독립 광복을 기념하는 단체입니다. 이 한 가지 규칙이 있죠. 메시지가 명확해서 그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할 때는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를 공격하라. 사실 메시지 내용에 대한 분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저들이 분노하는 것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승만, 두 번째는 안익태,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선엽입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반민특위가 언급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은 정말 친일에 가까운 행적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익태는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대한민국 애국가로 쓸 수 있느냐, 거기다가 요즘 파면 논란까지 불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짚었기 때문에 원래 누군가가 지나치게 반응하면 제대로 찔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발끈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광복회장으로서는 충분히 해야 될 말을 한 거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통당의 반응이 되게 웃겨요. 뭐 좌파몰이 한다라고 하는데 광복이랑 좌파랑 우파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죠? 바보들이죠. 좌파 우파의 개념은 광복 이후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사실상 분단의 아픈 역사지, 광복과 좌파 우파의 개념은 다른 거죠. 저는 오늘 아침 방금 조중동 프레임을 얘기해 주신 노종열 우리 방송인님이 과거에 한나라당 경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광복회장인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은요, 독립운동가 김근순님의 장남이에요. 독립운동가 집안의 장남이시고
당연히 이거는 친일을 청산하자는 말을 아직도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게 저는 더 이게 호들갑 떨 일인가요? 그러니까 딱 속담이 도둑이 재발전인다가 가장 이번에 그렇죠. 미통당과 조중동들이 발끈하는 이유가 그 이총수님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좌익 성향이나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해방이나 민족 화해 협력 통일 그리고 친일 청산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좌파 개념을 지금 말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상식과 몰상식 진영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저희는 한반도에 있는 한반도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일본과 그 역사를 제대로 청산해서 이 무역만 보더라도 일본이 계속 우리한테 빨대를 꽂고 빨아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교역국가 가운데서 일본과의 관계가 제일 꾸준히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얻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광복 회장이 친일 청산에 대해서 매년 강조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좌파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는 거는 우파들은 그러면은 그렇죠. 광복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게 싫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얘기고, 예. 친일 청산 안 하고 여전히 일본은 속국으로 살겠다는 얘기를 털어놓는 건가요? 근데 그쪽에는 지금 일본 비례 후보로 뽑았던 사람이 독립기념관에 있었던 윤봉길 사순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희주 씨.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하다는 말을 오히려 반발하는 게 더 웃겨요. 뭐 일본의 대변인인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토착 외구들이 저는 이거는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고 해요. 친일 청산하자. 당연한 말인데요. 그럼 친일을 옹호합니까? 그 옹호하는 어떤 뉘앙스의 미통당의 어떤 대변인들의 발표들을 보면요. 스스로들이 또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정당이에요. 답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당이죠. 작년에 8월 15일 광복절에도 그렇고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7월부터 두 차례 무도한 무역보복을 했잖아요. 일본이. 그때 미래통합당,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반응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국민을 공격하면서 웬 일제불매운동이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걸 가지고도 외교력으로 일본과 협상력으로 해결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자유한국당이 했던 조치들을 기억하면 이번 김원웅 회장에 대한 반응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당연한 반응도 있지만 친일 청산하자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 우파는 친일 청산을 원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친일 청산을 하자라는 광복 회장의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언론이 이거를 특히 조선과 중앙이 발끈하면서 김원웅 회장의 과거 행적까지 들춰내면서 이러는지 우리가 우리 나라 안에 진짜 토착애국가 있다는 걸 스스로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증명을 해주니까 예, 정말 얘기하게 보는 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정리하겠다 우리 손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소위 진보 유튜버나 지식인 진영에서도 일본과 맞서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후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보니까 일본 유학을 갔다 왔거나 연구재단에 돈을 받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돼 있는 일본이 모두 다 총공세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지율 좀 올라가고 모처럼 좀 괜찮다 할 때 좀 찌그러져 있으면 오히려 안 할 텐데 어김없어 얘들은 조금 살아나면 또 일본 편 들고 앉았다 이 소리를 꼭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아킬레스건과 핸디캡을 건든 거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친일 문제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표현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그 다음에 반민특위를 해체했다 이런 표현은 실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묻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아니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산한 건 맞잖아요. 그 논평했던 주체들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대통령의 꿈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 편향된 역사적 시각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좋은 편이고 정의의 편이죠. 그렇게 편향이라면. 그래서 네티즌들이 전두환한테 큰절한 사진을 지금 막 돌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나마 좀 잘 나가다 떨어졌던 게 전두환한테 큰절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건 여전합니다. 저하고 한때 같은 아파트 살았습니다. 응? 지역 주민으로, 목동 주민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지 공부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건 몰랐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게 짝이 없고요. 이낙연 그 당대표 후보 나가셨던 분들 광복회장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예. 아무 문제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낙연 의원은 요즘 들어서 말을 좀 더 세게 해가면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게 보입니다. 예. 사실 그 전 이력을 왜 말씀드렸냐면 저도 사실은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 민주운동을 하다가
한나라당에 들어가신 분이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오신 김부겸 전 의원도 계시고 김영춘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해수부 장관도 하고 다선 의원이시죠.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반 이상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선이라는 현실적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군포에서 김 의원 같은 게 3선 이상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독수리 우영자란 말을 들으면서 도저히 한나라당의 가치관과 철학으로서는 내가 거기서 계산을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다섯 분이 나오시잖아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럼요. 예, 뜻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과 꼬마 민주당 할 때 같이 있었던 게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러면은 가끔씩 한 당에 자기는 있었을 뿐인데 이리저리 헤쳐보이면서 당적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돼 있는데 이럴 때 철새라고 갖다 쓰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그걸 갖다 쓰면서 공격을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런 사람이 광복회장이 됐나라는 글이 나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할 말을 했던 거라는 거 점에서 이런 얘기 귀담아 들게 요즘 저희도 합창단 하고 있지만 이 합창단이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애국가가 안익태 선생께서 훌륭하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행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꿔보는 게 어떠냐. 어떤 분들은 한국이 언제고 좀 더 좋아져서 통일이 되거나 혹은 근처까지 가게 되면 그때 가서 국민적으로 논의해보자. 예.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죠. 문제 제기는 광복회장으로 당연히 할 만한 부분이죠. 실제 미당 서정주 선생이 국어책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럼. 우리의 국민 그 시인인 것처럼 했지만 그 한편의 그런 업적과는 별도로 분명히 미당 서정 선생이 나중에 죽기 전에 그렇게 광복이 빨리 올 줄 몰랐다. 아마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사실은 자성의 말씀을 살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도 양단으로 딱 나눠서 너는 친일이고 너는 반민족 행위자고 너는 독립운동가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섞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잘못된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알자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만 앞으로 다른 위기가 와도 아 안익태랑 서정주 선생이 자기 분야에서는 업적을 이뤘을지 몰라도 국민적으로 보면 그리고 철학이나 언행을 보면 일제에 부역한 것이 맞구나.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인들도 요즘 그 진보가 아닌 보수 유튜버들 쪽으로 넘어간 분들 가운데서 거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연기하거나 먹고 사니 좀 있거나 자기에게 딸려있는 조직이 있는 경우는 걔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넘어가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체면 때문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일제시대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자기 때문에 고생할 사람들 자기 소신이 아니라 말한 대로 일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지 모르고 힘 있는 쪽에 붙어서 어차피 세상이 그런 거지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평가를 받는 거에서는 뭐가 됐건 자신의 행동이니까 조용히 듣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지금 이걸 일본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감싸서 한다니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제가 늘 얘기하는 끝나지 않는 역사 전쟁이에요. 그 하태경의 말을 들어보면 하태경, 예. 좌파의 친일몰이다. 정말. 아니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친일 몰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는 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반민특위를 해체했다 그래서 친일과 손을 잡았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한다. 단지 초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과 과를 아예 따지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건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조중동이 이제 제대로 이거는 몰릴 싸움이니까 조선하면 누구보다도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신문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조선일보 일면의 기사들을 보면요.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 느닷없이 이승만은 친일파다라고 얘기했던 김원웅 그 대표의 어떤 기념사를 대통령 입장은 뭔가라고 물어보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복회 정치 중립 훼손하고 국민 평가르기 조장한 김원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친일을 청산하자고 얘기하면 정치 중립이 훼손되나요? 난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의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누구나 이건 말이 친일이라는 말도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반민족 반역자들이죠. 민족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점령군들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자기네들이 했던 일은 친일이었다. 그냥 일본과 친하게 지냈을 뿐이지 민족을 배반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민족 배반자들, 반민족 행위자들이 맞죠. 친일도 그들에게는 과분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중동의 어떤 이 프레임 싸움은 다시 어떤 이념 대결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놓고 미래통합당에서 이제는 대놓고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하라. 아니 친일 척결하자고 청산하자고 외치면 광복회장 자격이 없나요? 그러면 친일은 없었던 거다. 친일은 있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겠죠.